프로그램이 정말 사용하기 쉬운 것 같아요. 여기에 바로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. 물론 이제 한글도 잘 됩니다.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도 잘 작동이 되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가져오면 되죠. 그래서 저는 제 로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이게 이제 SVG 파일로 있을 때, SVG 파일로 있을 때 각각을 선택하거나 뭐 각인이나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할수 있고요. 만약에 그냥 PNG 파일의 이미지라면 얘는 그냥 하나의 그림 형식인 거죠. 그래서 얘는 지금 각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SVG로 파일을 가지고 오면 조금 더 다양하게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하여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레임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어디에 나타나게 되는지 파란색으로 프레임이 보이게 됩니다. 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. 그래서 뭐 재료의 수직이나 수평 같은 거를 맞추기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맨메탄 매트 플라스틱 제가 잘 사용하는 마이크가 들어있는 이 아이로 일단 해보겠습니다. 얘로 여기다 할 건데 크기 좀더 줄이고 프레임 맞추면 되고 두께는 15? 15. 초점 두개 맞췄고 그다음에 얘 은의로 새길 거고 프레임 확인했고 가공하기 데이터 넘어가고 내리고 누르고 우와 3초 조금 집진기를 더 돌려준 다음에 냄새가 빠지게 하고 열어주면 오 뭐가 새기긴 새겨졌어. 이렇게 은이가 새겨지긴 했어요. 이게 지금 블루이고 레드로 한 번만 더 해봐야겠다. 뒤에다가 레드 프레임. 프레임 나오니까 좋네요. 어디다 딱 위치할지 보이니까. 얘는 레드. 중지. 그 다음에, 가공하기. 해서 내리고, 누르고. 오메. 빨라. 확인을 눌러야 집진기가 5초 후. 꺼집니다. 이제 냄새가 좀잘 빠지게 좀 기다렸다 끄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, 오! 오! 여기가 블루, 여기가 레드. 확실히 레드가, 플라스틱에 레드라고 써있으면 레드가 더 깔끔하게 확인이 되긴 하네요. 나의 뿅! 이거 제 거예요. 여기다 이름 새길 거예요. 근데 재료 두께를 바꿔주고. 프레임. 프레임은 진짜 좋은 것. 오,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도 새길 수 있어? 대박. 헉, 헉.
여기다 할까? 아니야, 너무 과하지 않을까? 여기다 할래. 흰색. 너무 큰가? 좀 줄여볼까요? 너무 커도 안 예뻐. 프레임. 아, 예뻐. 그럼 여기다. 오! 이렇게 조그맣게? 됐으면 좋겠다. 오, 이렇게 잡아주고. 오케이. 그리고, 가공. 가공. 내리고. 시작. 끝났어? 됐나? 지나갔는데? 뭐가 생기긴 생겼는데 너무 작다. 한 번만 더 해야겠다. 자리를 옮기지 않고 두 번을. 진해짐. 아무래도 그냥 무광의 플라스틱이랑 그다음에 광택이 있는 플라스틱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했어. 새겼어요. 위에다가 진짜 조그맣게. 이거 정말 친구랑 맨날 헷갈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 광이 있다 보니까 요렇게 만드는 거랑 지금 요게 요렇게 무광 좀 다르네요. 지금 같은 파워랑 같은 속도인데 요거지 레드 다이. 자, 오케이. 일단 플라스틱은 여기까지 완료. 테스트 완료.